복의 권한 강림하사 찬송합니다. 복의 권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염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것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흘려주셨네. 주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님 어린 사슬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늘 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이 추석이라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서로 좋은 덕담도 주고받고 하면서 가족들은 서로 축복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복이 되라는 말씀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곧장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점점 그 신앙이 자라고 속사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복의 조상이 되기까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다루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을 높이 세워주시는 일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잘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지요. 이삭이 적자이므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으로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게 되면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랍권의 사람이 되어서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적자 후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이 사회에서 복이 되고 우리가 천하 만민들에게 복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하시고 연단을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것을 따라가야만 나도 복을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시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 성도 신자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켜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지킬 수도 있고 아멘하고 지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지킬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일평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직 선택을 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결과로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과 함께 갈 때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 우르는 빛이라는 뜻인데 거기는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달신을 숭배하는, 달 우상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달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달신 중에 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우상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달신 숭배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각각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또 신앙과 종교와 뭐 우상을 숭배하는 일, 후다카리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잡신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신자가 되었지. 예수님 안에서 신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친척은 갈대우리에서 보면 아버지 데라의 형제들이 있고 그 일가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달신이 된 하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대우르에서 갈대우르에서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고향과 친척 집만 떠나라 했어요. 아버지는 모시고 가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두 사이의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오늘날 터키 밑에 있는 그 하란 땅에 이르게 되었다. 하란 땅에 가니까 아 거기 강변이니까 평야고 초원도 좋고 땅도 기름진 것 같고 높은 산들이 없는 평야지대니까 야 여기서 가축을 지면서 살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야야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보자 하고 아버지 데라가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아버지 때문에 하란 땅에 정착을 하고 머물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데라를 데려가신 거라고. 데라가 하나님 땅에서 죽었어. 데라가 죽고 나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야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제가 아버지 집까지 떠나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뿐만 아니고 몇 년 동안 정착을 했던 하란 땅을 떠나고 그곳에 있던 친척들도 떠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형제들도 같이 뭐 하란 땅을 갔다 가면 그들과도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 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이 이곳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니까 여기 머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시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그곳이 베델과 아이가 있는 바로 그곳이라. 서쪽에 베들이 있고 동쪽에 아이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또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잠시 지내다가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나중에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헤브론에 올라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너는 복이 되라.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지게 될 책임이란 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멸망치 않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된다. 많은 돈의 복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 후손이 점점 늘어나고 그 집안과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의 복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 복이 영생의 복이라. 천국을 상속받는 복이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날 때 영생 복령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겹단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그래서 가나안 땅 모래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 근처에 그 상수리 나무 숲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그 거주한 가나안 사람은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그 영생의 복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도록 해야 된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겨둔 우상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이 서울시에 천만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전국적으로 서울에 교회가 많고 예배당이 많다 할지라도 천만 시민 가운데 절반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4분의 1이나 믿을까?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옳은 신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볼 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 그 지역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저마다 정하여 섬기는 신들이 많고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잡신 숭배자들, 미신 숭배자들, 또 나는 아무 신도 안 믿습니다 하는 무신론자들, 자기 주먹을 믿고 이 땅에서 나는 돈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셰겜 땅 모래가 소유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숲을 곁에 장막을 쳤다. 셰겜은 뭐냐? 어깨라는 뜻, 어깨. 짐을 지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이 셰겜 성읍은 에발산과 그리신산 사이에 통로에 있는 가나안의 큰 성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어깨라. 셰겜 땅은 바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져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온갖 인생고의 그 고통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그 우리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셰겜성이라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겜성 모래상수리나무 숲불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다에 씌워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믿는 자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 깨우친다, 지시한다, 알린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명사형인데 이 모래는 선생, 교사, 지시자, 가르치는 자, 선지자, 예언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래에서 우리는 모리아산을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가르치신다, 지시하신다, 보여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시겜 땅 모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으시고 주님이 정해놓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성경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라며, 아라우나 오르나는 라난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들이 기뻐서 소리친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기뻐서 노래하고 찬송합니까? 아니 셰겜 모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깨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짓밟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만날 거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돌아와서 믿는 자가 다 하늘 아버지 앞에 다 모였을 때
그 모든 모인 자들이 구원받은 그 은총이 너무나 고마웠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숲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십자가 길의 마지막 천국 영생 복락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한 것이라는 더구나 상수리 나무는 오크나무, 테레비나무라고 하는데 이 상수리는 엘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론은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야. 수양이라는 뜻도 있고 기둥, 힘, 지도자라는 뜻도 있어. 이 상수리 나무라는 이 단어가 상수리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주 키가 크고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산 언덕에 세워져 있으면 저 산 아래에서 보는 사람은 그 상수리 나무가 길표가 되거든. 상수리 나무를 길표로 삼아서 방향을 잡고 길을 갈 수가 있는 바로 길표, 경계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 또 상수리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그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는 특성이 접붙임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그 열매가 있잖아.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싹이 나면서 이렇게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갖다는 거예요. 영생은 믿는 사람이 그냥 같이 있다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 생명의 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받아들일 때만 그 속에도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 말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모리아, 여호와께서 지시하신다, 가르친다, 보여주신다. 바로 그곳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주고 거기에 솔로몬 왕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바로 그 땅에 세웠다. 바로 그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은혜가 부어진 곳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곧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겜 땅은 그 주변에 주요한 두 산이 있어요.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 골짜기 통로에 있는 가라의 큰 성이에요. 그런데 세겜을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성에 살면서 그리심산도 바라보고 에발산도 바라보는데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 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도 이 땅에서 어느 학교에 갈 거냐, 어느 회사에 갈 거냐, 누구와 결혼할 거냐 뭐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려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에발산도 바라보고 그리심 산도 바라보면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 산, 에발은 나뭇잎이 없다, 벗겨져 버렸다, 민둥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발산, 나뭇잎이 없는 민둥산. 그런데 그리심은 게리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게리심, 그리심은 잘라낸다, 끊어낸다, 분리한다. 그래서 그룹과 성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에서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반반 나뉘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바로 그 열두 지파의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 또 다른 여섯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모세가 그 앞에서 주님의 십계명과 주님께서 그동안 주신 말씀을 낭독하며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끊어진다, 저주받는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랍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에발은 나뭇잎이 없다, 벗겨졌다, 민둥산이라는 뜻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멘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영생에 복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생의 복과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영생 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인데, 우리가 복이 되는 자로서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심산을 택할 것인지 에발산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바로 선택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적자들은 다 그리심산에 서서요. 그런데 적자일지라도 아버지를 욕되게 한 로벤과 서자들 갖고 아셀, 또 적자 서불론, 그리고 서자들 단과 나팔, 이 여섯 집안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자와 서자의 의미도 영적으로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심산 앞에 서야 되느냐, 에발산 앞에 서야 되느냐, 내가 복을 받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가,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저주를 받는가, 잘 살펴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숲에 장막을 치고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그 땅에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 이름 아이는 돌 무더기, 표 더미, 쓰레기 더미 그런 뜻이랍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돌로 쳐 죽이면 돌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요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간이 도적질을 한 거예요. 전리품 가운데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의복을 숨겨서 자기 장마 밑에 숨겨놨다.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열고성은 겉은 드러난 초롱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예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쉬고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많이 죽도록 하신 거예요. 요소가 통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고 하루 종일 울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세간 살림살이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질을 해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천열매를 도적질을 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저주받는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무더기, 폐허더미, 쓰레기더미가 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란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는 책임을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피어뜨기로 남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 너는 복이 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복이 되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언덕에 장로 쉬고 여호와를 예배해야 복이 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우상 숭배 습성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만 성기는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복이 되는 것이다. 모래라고 하는 선지자, 교사, 목사, 예언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자, 복음으로 진리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자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복이 되는 것이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과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심을 택해야 복이 되는 것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과 아이 돌무더기가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데 우리가 베델을 택해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업이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고 애가 잘 크기도 하고 애무단절이 되기도 하고 부부간에 서로 잘 지내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근 때문에 남방 사막지대로 자꾸 내려갈 것이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국으로 내려가다가 낡은 사막지를 만나가지고 야 삼국지 땅 비어가네 여기 살아버릴까 그러면 애국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 가뭄의 때를 주시고 굶주린 때를 주셨다고 자꾸 세상에 부유한 것만 바라보고 남방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베델에 그대로 있어야 돼. 베델 하나님의 집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다면 남방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때로는 선택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양떼가 불어나서 함께 한 목초지에서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야 조카야 양떼가 많아지고 목자들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목초지를 따로따로 해서 살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상황을 살펴보고 저 여당강 들판을 바라본 거야. 푸른 풀이 많고 평지지대니까 제가 저쪽으로 내려가서 가겠습니다. 그래라. 또 롯이 내려갔다가 평지에 살다가 점점 도시로 빠져들어간 거야. 그게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렸다. 소돔성은 타락한 문화니까, 도시는 타락한 문화니까, 거기에 온갖 더러운 죄들, 동성애 죄들고 온갖 죄들이 있으니까 그 문화에 빠져가는 거야. 처음에 롯을 따라서 롯의 양을 치던 사람들과 롯의 가족들이 50여 명이 되었단 말이야. 50여 명이 되었는데 소돔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 되어버리고 롯을 따라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만 남게 되었던 거야. 소돔성이 불탈 때 사위들은 비아냥거리다가 따라가지도 않았고,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어버렸고, 천사가 롯과 두 딸들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끄집어내어서 소활성까지 갔다 겨우 살아났다.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떠나보내고 산지에 그대로 있어서 산지 도시로 내려가지 않고 산지 그대로 있었다. 헤브론에 내려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평지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북쪽의 동맹군들에게 잡혀서 납치를 당했거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납치된 롯의 가족들을 구출을 해오는 일을 하면서 살렘 왕 멜기시덱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자리에 올라서고, 아내 사라는 사라, 만국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으로 빠져들고 도시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고 그 가족까지 잃어버리고 결국은 롯은 딸들을 통해서 자기 대는 끊어주고 딸을 통해서 후손을 남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협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롯까지 보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베델이냐 아이냐 산지 나그네 신앙생활이냐 평지 도시 이 세상 문에 빠져버리는 생활이냐, 그 두 가지 갈림길을 항상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알아차리고 예 하고 아멘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그런데 자기 욕망은 너무나 민감하게 발동을 해.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면서 너무나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인연과 주의에 빠져버리고 자기 욕망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복이 되도록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복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툭툭툭툭 떨어져서
오히려 세상의 귀성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서 진짜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님이시고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도록 할 때 항상 의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우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 잘못된 악한 것들 편에 서가지고 좌파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좌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비웃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석 저녁에 창세기 12장의 말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된다 저주받도록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선택을 잘 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감으로 우리도 복되고 우리를 본받는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가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